피부 안 좋은 날 찹찹찹찹 개떡같이 발라도 찰떡처럼 먹는 요 쿠션 지금 내 턱에 사용 중입니다. 얘는 정말 뒤질 때까지 죽을 때까지 평생 쓰지 않을까. 유물입니다. 유물 적극 추천드립니다. 발냄새 악취 케어 싹이에요. 안 쓰신 분들은 있어도 한 번 쓰신 분들은 없을 거예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옹행옹행 진홍행입니다. 올리브영 빅세일이잖아요. 제가 찐으로 잘 썼고 지금도 잘 쓰고 있고 앞으로도 잘 쓸 그런 진홍행의 찐 애정템만 모아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시켜드릴 건데요. 그래서 오늘 카테고리는 스킨케어, 베이스, 색조, 헤어, 바디 이렇게 다 있더라고요. 오늘 추천템 영상은 거의 제가 리뷰했던 게 조금 많아요. 이 아이템에 조금 더 깊게 빠지고 조금 더 궁금해 하시는 분들은 위에 카드 클릭해 주시고요. 재구매템도 있고 지금 잘 쓰고 있는 템들도 있으니까 바로 시작할게요. 첫 번째는 스킨케어인데요. 브링그린 티트리 시카 수딩 토너예요. 두 번째 공병을 싹 비웠어요. 내일 사러 가야 돼요. 아직 제가 쇼핑을 하러 가지 않았기 때문에. 닥터하기에도 너무 좋은 토너고 우리 스킨팩 하잖아요. 스킨팩으로 피부 진정해. 티트리 그런 거 필요할 때 화장솜에 착 붙여가지고 자기 전이나 메이크업 하기 전에 피부 진정시키기 너무 좋은 아이템이에요. 브링그린 자체가 올리브영 자체 브랜드라서 가격도 저렴한데 올리브영 빅세일 할 때 더 저렴하거든요. 뭐 만 원대로 500ml 구매하실 수 있는데 처음 구매하시는 분들은 500ml 조금 나한테 안 맞으면 어떡하지? 걱정 너나나. 왜냐면 이게 작은 용량 250ml도 있거든요. 건성, 복합성, 지성 상관없이 다 추천드리고 싶고요. 개인적으로 저는 제 피부에 티트리가 잘 안 맞아요. 조금 저렴한 맛으로 한번 구매해볼까 했는데 트러블이 안 나더라고요. 티트리가 진짜 안 맞는 분들을 제외하고 저처럼 도전하지 마시고요. 나는 저렴하면서 진정에 좋은 토너 찾으셔 하는 분들에게 너무 추천드리고 싶고 진정 케어에 너무너무 좋아하던 템이라서 토너로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토너랑 짝꿍인 화장솜도 있는데요. 짠! 필리밀리 2분의 1 화장솜이고요. 100피스가 들어가 있어요. 시루코토 화장솜 존똑이에요. 요거 이렇게 띵 떼면은 볼이나 턱이나 코에 이마 다 붙일 수 있으니까 요거에 브링그린 토너 축축 적시셔가지고 닥터 하셔도 되고 스킨팩 하셔도 되고 저는 가끔씩 요거 그냥 클렌징 워터 팍팍 해가지고 메이크업 지우거든요. 굉장히 얇고 스펀지 시트예요. 그래서 뭔가 되게 쫑쫑 폭신한 느낌인데 먼지도 잘 안 날려서 저는 비염이 있는데 다른 화장솜들은 먼지가 날리면 기침 장난 아닌데 먼지가 잘 안 날리는 스펀지형이어서 필리밀리 2분의 1 화장솜 너무 추천드려요. 웰라쥬 리얼 히알루로닉 블루 앰플인데요. 지인에게 추천을 받아서 제가 또 다른 지인들에게 영업을 하고 있는 제품인데 저는 평소에 앰플을 정말 안 좋아했어요. 그냥 스킨, 로션, 크림으로만 발랐는데 속건조에 얘가 도움을 정말 많이 받았어요. 나쁜 성분 아무것도 없고요. 향이 없어요. 무향이고 정말 리얼 수분틱한 수분으로 이루어진 앰플이고 히알루론산은 안 맞는 분들이 거의 없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속건조, 보습감을 잡아주는데 너무 도움을 많이 봐서 요거를 영업하고 나서 별로야 마음에 안 들어 했던 지인들 아무도 없었고요. 지금 세 통째 사용 중인데 앰플이 100ml 보기 굉장히 힘들어요. 대부분 앰플이라고 치면은 30ml, 50ml 조금 코딱지만한 용량인데 웰라쥬 선생님들께서 100ml로 낭낭하게 평소에 속건조가 있으셨던 분들이나 앰플을 정착하지 못한 분들 앰플 한번 써볼까? 하셨던 분들에게 너무 추천드리고 싶은 앰플이에요. 성분도 좋고 향도 아예 없기 때문에 스킨케어에 향 있는 거 싫어하시는 분들 어머 스킨케어는 매일매일 쓰는 거기 때문에 향이 조금 진하거나 내 취향에 마음에 안 들면 저는 조금 처가가 두거든요. 아예 향이 없기 때문에 그냥 듬뿍 적시셔가지고 얼굴에 발라주셔도 코가 불편하지 않다. 지금 세 통째 쓰고 있어요. 다음! 구달 맑은 어성초 진정 크림이에요. 너무 찐인 게 지금 공병을 한 7, 8, 9통? 거의 10병째 비우고 있는 제품인데 첫 번째 정말 순하고 성분도 좋고 제형감도 좋고 보습감도 좋고 트러블 케어에도 너무너무 좋아요. 제가 앞서 설명드린 요 브링그린 토너랑 웰라쥬 앰플이랑 요거랑 이렇게 3종 세트로 썼을 때 진정 여드름 들어가는 거 효과를 너무 본 사람이에요. 제가 요렇게 세 가지 스킨케어 특집 영상을 만들었거든요. 요거를 합치면 공병이 거의 한 열몇 병이에요. 저는 스킨케어를 요렇게 세 가지를 정착을 했는데 제형이 젤 크림에서 크림으로 넘어가는 그 중간에 있어요. 저 같은 수부지 지성분들이 사용하셔도 괜찮고 건성분들은 봄, 여름 정도에 사용하기 좋은 텍스처인데 요거는 끊을 수 없어요. 이것도 진짜 지인들에게 자주 영업하고
접하고 있는 건데 어성초 안 맞는 친구들은 정말 안 맞는다고 해요. 메이크업 전에 발라도 밀리지 않고 나이트 케어에 발라도 보습감이 막 떨어지는 제품이 아니거든요. 막 와 너무 촉촉해 막 그런 느낌 아니고 오일리함 없고 딱 수분 크림이에요. 수분 팡! 요거는 향이 조금 호불호가 갈릴 수도 있어요. 그 특유의 비릿할 수도 있는 풀냄새가 나요. 얘는 정말 뒤질 때까지 죽을 때까지 평생 쓰지 않을까. 티트리 마스크인데 제가 티트리가 잘 안 맞는다고 했잖아요. 요거랑 요 브링그린 티트리는 굉장히 잘 맞더라고요. 요거는 거의 행사하면 한 장에 1,000원꼴이에요. 메디힐 티트리는 이렇게 한 장으로도 팔고 4장으로도 팔고 10장으로도 팔아요. 처음 써보시는 분들은 요거 한 장을 너무 추천드리는데 면도 굉장히 순하고 에센스도 그득그득하게 들어있어요. 그래서 저는 요거 한번 하면은 목이랑 막 팔꿈치랑 다 발라주거든요. 오늘 좀 피부가 근질근질한데 내일 트러블 올라올 것 같은데 아니면은 좀 아플 것 같은 트러블 올라온 날 있잖아요. 마스크팩은 요거로 저는 정착하고 잘 쓰고 있어요. 쿨링감과 진정감이 필요한 분들에게 가성비템으로 너무 추천드리고 싶은 메디힐 마스크팩이에요. 몇 년 동안 써왔기 때문에 거진 100장은 넘게 썼을 거예요. 에스쁘아 워터 스플래시 선크림 프레쉬인데요. 우리 에스쁘아 선생님들이 베이스도 잘하시고 립도 잘하시고 팔레트도 잘하시고 다 잘하시지만 요 선크림 맛집이거든요, 여러분. SPF 50 PA 뿔뿔뿔뿔 플러스 4개 고요. 그래서 자외선 차단 최강 지수고요. 부분기를 싹 빼고 정말 딱 수분틱한 그런 선크림이에요. 남성 여성분들 상관없이 휘뚜루 마뚜루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선크림인데 듬뿍 발랐을 때도 눈시림 없었고 이렇게 피부에 롤링하면은 정말 수분크림 바른 것처럼 우리 남성분들 얼굴에 바르는 거 굉장히 찝찝해 하시잖아요. 그런 느낌이 없어요. 나 얼굴에 뭐 발랐어요 하는 백탁 현상도 없고 가벼운 선크림 찾으시는 분들에게 너무 추천드리고 싶은 제품이에요. 선크림치고 향이 조금 진해서 꼭 테스트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은 나의 사랑 너의 사랑 미래에디 요 쿠션 지금 4통째 사용 중입니다. 오늘 피부 표현 너무 예쁘죠? 오늘 메이크업 전체적으로 조금 예뻐서 마음에 드는데 이렇게 가까이 확대해도 꿀릴 게 없는 게 여러분들 오늘 피부 표현 너무 예쁘지 않아요? 제 피부 표현을 지금 보여드렸잖아요. 조금 혹하지 않아요? 수분감 있게 발리면서 마무리감은 살짝 윤광이 도는 세미매트한 쿠션이에요. 개인적으로 속건조도 없었고요. 컬러 같은 경우에도 21호부터 29호까지 있기 때문에 밝은 피부톤부터 정말 태닝하신 분들까지 쓸 수 있는 아주 우리 톤을 가리지 않는 비데디 선생님을 너무 감사해요. 우리 여성 남성분들 할 거 없이 너무너무 추천드리고 싶은 제품이에요. 피부 안 좋은 날 찹찹찹찹 개떡같이 발라도 찰떡처럼 먹는 지금 이런 피부 표현이 완성이 돼요. 다만 아쉬웠던 건 비데디 쿠션에 내장되어 있는 퍼프가 굉장히 저한테는 효력이었어요. 그래서 퍼프 추천 에스쁘아 퍼프. 저는 요거 에스쁘아 퍼프 정말 인생템이거든요. 주변 지인들한테도 널리 영업했는데 다 만족하는 쫀쫀 보솔보솔 카스테라 같은 느낌으로 글로우 쿠션, 매트 쿠션, 세미매트 쿠션 할 거 없이 요걸로 한번 두드려보세요. 요물입니다. 요물.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건 팔레트인데 눈두덩이에는 펄을 거의 안 바르거든요. 클리오 프로 아이 팔레트 09번 보타닉 무브인데요. 전체적으로 보여드리면 요런 느낌이에요. 대부분 팔레트가 웜 팔레트, 쿨 팔레트 이런 느낌으로 많이 나오잖아요. 요 윗줄은 쿨톤 분들, 요 밑에는 웜톤 분들 전 컬러가 다 펄이 없어요. 클리오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19 팔레트인데 웜, 쿨 모두 사용할 수 있는 팔레트를 내주셨다. 왜 안 사냐고요. 저는 오늘 요거 밑에 라인으로 은은하게 브라운한 메이크업을 했어요. 한번 꼭 올리브영 매장 가보셔가지고 테스트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제 겟레디에서도 많이 보여드렸고 앞으로도 계속 잘 쓸 템이에요. 색조 팔레트까지 보여드렸고요. 지금 제가 바른 립도 너무 예쁘지 않습니까? 가까이 보여드릴게요. 너무 예쁘죠? 오늘 바른 꿀조합 알려드릴게요. 에뛰드 픽싱 틴트랑 라카 스무스 매트 립 틴트를 섞어서 발랐어요. 픽싱 틴트 04 진저 밀크티를 베이스로 깔아주고요. 리브 컬러를 안에 그라데이션을 해줬어요. 이렇게 발라줬거든요? 엥? 이게 꿀조합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이렇게 섞어보시면 이런 느낌으로 나와요. 제 입술 컬러로. 그래서 요거는 웜톤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립이고 요 리브 컬러는 쿨톤 분들에게 추천드리고 싶은 컬러인데 요거 두 개 섞어도 요런 립으로 굉장히 예쁘게 나와요. 지금 입술에 한 번 더 발라볼게요. 안쪽에 발라준 거긴 한데 웜톤 분들이 바르셔도 그렇게 이질감이 있을 것 같진 않은데 굳이 추천드리면 쿨톤 분들에게 추천드리고 싶은 컬러예요. 적극 추천드립니다, 여러분.
마지막 두 가지 제품이 나왔는데 두 가지 제품은 짠! 발리프 글램 헤어팩인 미스트. 요거는 제가 처음 본 제품인데 이만큼 남았어요. 최우 형이 추천해줘가지고 올리브영에서 산 거란 말이에요. 찰랑찰랑 수분이 아니라 헤어팩 미스트예요. 크림이 들어있어서 머리에 이렇게 축축 뿌리면 되는 거예요. 진짜 뿌려보지도 맡아보지도 않고 최우 형만 믿고 샀어요. 근데 웬걸 너무 좋아요. 7, 8번 넘게 뿌린단 말이에요. 전혀 떡지는 게 없었고 일단 기본적으로 머릿결이 뿌리고 안 뿌리고랑 너무 다르더라고요. 대부분 우리 향수라든지 바디 미스트라든지 헤어케어 제품들 향이 아무리 진하다고 해도 아침에 뿌리고 한 점심쯤 되면 향이 미미해지잖아요. 근데 얘는 정말 거짓말이 아니라 일 가기 전에 아침에 뿌리고 집에 올 때까지 퇴근할 때까지 머리에 이 향이 남아있어요. 포근하면서도 향기로운 꽃냄새예요. 향수로 나와도 너무 좋을 향인데 미스트 타입이라서 손에 묻지 않는다는 게 너무 좋았고 저는 요거 쓰면서 헤어 오일을 따로 바르지 않았어요. 요거 뿌리고 안 뿌리고도 너무 달랐고 향이 킬링 포인트야. 팍 치셨어요. 콧구녕이 행복한 헤어 미스트인데 겁나게 존나게 뿌려도 떡이 지지 않아요. 이것도 이번 올영 세일 때 하나 더 구매를 할 거예요. 아마 이 제품은 안 쓰신 분들은 있어도 한 번 쓰신 분들은 없을 거예요. 한 번 사시면 계속 재구매를 하게 되는 온더바디 바를 씻자 코튼 풋샴푸인데요. 우리 발 닦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막 숙여가지고 짜가지고 발 이렇게 비벼서 허리 아픈데 발에 물 적시셔가지고 칙칙 발길이 오밀조밀 겁나 비벼가지고 물로 샥 하면은 뽀송뽀송 촉촉하게 씻을 수 있는 풋샴푸인데요. 민트향이랑 레몬향이랑 자몽향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 근데 민트향은 안 써봤고 레몬 한번 써봤고 지금 자몽 두 통째예요. 이게 살짝 인공 자몽 느낌이긴 하지만 자몽향을 너무 추천드리고 싶어요. 거의 반값이나 원풀원 할 때가 많더라고요. 뽀득뽀득하게 씻기는데 마무리감이 건조하지 않아서 다만 주의할 점은 이게 조금 뿌리면 미끄러워요. 그래서 벽이라든지 어디를 잡고 발 비비셔가지고 물로 헹구셔야 돼요. 평생 쓸 것 같아요. 너무 편하기 때문에 발냄새 악취 케어 싹이에요. 오늘 보여드린 제품은 저 한번 믿어보시고 올리브영에 구경 가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오늘 추천템도 오늘 옹행이도 오늘 메이크업도 예쁘셨다면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안녕!